속에 수십 년간 자행된 교내 성폭력, 이제는 멈춰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은 스쿨미투에 응답하라. 청주시 학교 학부모연합회가 스쿨미투 학생들이 지지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가해교사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연합회는 20일 오전 충북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공립 학교보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학재단의 성폭력 가해교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당국인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진실을 은폐하는 폐쇄적이고 부조리한 운영 방식의 사학재단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박진희 청주시 학부모연합회장의 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시민인권단체의 참여 속에 도내 초중고 성폭력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폭로된 사건들을 철저히 감사하라. 사립학교재단, 교육당국, 사법당국은 성폭력 가해교사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하라. 학교와 교육당국은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평등,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라. 국회와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립학교의 폐쇄적이고 부조리한 운영을 방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